안녕하세요. 8월 19일 아침 기도의 본문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을 하거나 맹세를 한다면 그는 그 말을 꼭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시집을 가지 않는 여자가 맹세를 하거나 서약을 했지만 그 아버지가 반대를 한다면 그 약속한 것을 행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 시절에 여호와 앞에 맹세를 하거나 약속을 했지만 물론 지켜야 하지만 결혼한 배우자가 만약 그 약속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그 역시도 그녀가 행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동의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동의한 것이므로 그 약속을 그리고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을 맺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것은 서약이나 맹세에 대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시집가지 않는 딸과의 관계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바로 약속 그리고 맹세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쉽게 삶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하고 더 나아가 심지어 맹세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약속이 누구와의 약속이냐에 따라서 혹은 또 나의 형편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그 약속을 어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약속 또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어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약속조차 잊어버리고 아예 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큰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 그리고 맹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가 약속을 지키시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뤄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또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또 23장 19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의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정의 평화란 어쩌면 공동체의 평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딸이 그리고 또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길 원하시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다가 사람과의 관계가 좀 갈등이 있고 만약에 다툼이 있었다면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혹은 또 사람 앞에 너무 습관적으로 혹은 간습적으로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되돌아보면서 생각나는 약속들,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있다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또 만약 그 노력, 약속을 지킬 만한 힘이 없다면 그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또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관계가 있진 않는지, 물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될 부분이 없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그러한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